실수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인스트럭터가 자꾸 이제 해설을 해주고 설명을 해서 오더포트를 얘기를 해주면 본인이 하는 일은 그 오더포트를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아 그래 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죠. 저 같은 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네. 땡기고 있다는 것도 못 느끼고 네.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공을 치면서 연습을 몇 개 어느 정도 해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습이 병행되면서 이걸 어느 정도 해줘야 꾸준히 하면서 자기 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런 상상을 자꾸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지만 떨어지면 맞을 거라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깔끔하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 그냥 그 가설을 그냥 느끼고 하는 거야. 그게 아, 이 공간이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이제 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을 이제 뭐 반대로 주니까 뭘 한다잖아. 힘을 솔직히 선수들은요 힘을 처음에 여기서 끌고 와요. 근데 끌고 오면 훨씬 더 힘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그 강해지는 힘만큼 내가 더 강한 힘을 써야 그걸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거잖아요. 그게 되려면 굉장히 큰 힘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땡겨오는 거가 사실은 선수들은 땡기거든요. 선수들은 여기 땡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땡겨놓고 여기서 얘를 멈추는 일을 이 공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가는 것처럼 네. 보이겠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헤드의 특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실제 필드를 가서 해보면 땡기는 느낌이 없어도 내가 제대로만 멈춰주면 다 날아가더라 이거야. 제가 지금은 여기서는 저도 약간 땡기면서 치거든요. 왜냐면 땡겨도 또 이렇게 잡아놓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필드를 가면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는 스윙보다 더 힘없이 더 부드럽게 쳐요. 왜냐면 그래야 실수를 더 적게 하거든요. 저는 아마추어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땡겨와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이제 정말 하루에 막 몇 시간 이상 꾸준히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게 하는 게 맞는데 아마추어들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저항만 하더라도 충분한 거리를 다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정도 힘이 정말 그냥 땡기지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정말 이렇게 버티는 힘만 갖고 때리는 정도의 힘인 거예요. 연습할 때 진짜 힘 빼고 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필드 나가면 더 막 더 힘들어. 왜냐면 막 더 잘 치고 싶으니까 막 그리고 힘... 더 시각에 의존하죠. 맞아요. 시각적으로 너무 이게 너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나만의 뭔가 상상력을 가지기에는 그 뭐라고 하죠? 그 내공 맞아.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 내공이 없는 거야 내공. 그걸 그래서 왜 내공이라고 부르냐면 정말 무술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공처럼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의 뭔가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해져야 편안하게 정말 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도 그걸 나중에 프로를 따고 난 다음에 나중에서야 그게 이제 깨닫는 거죠. 얼마나 많은 또 실패를 했겠습니까? 필드에 가서 여기서 잘 맞았는데 필드가 왜 안 맞아? 맞아요. 왜 안 맞지? 근데 분명 그때 그 감각이 있었는데 왜 사라진 거야? 그 원인까지 이제 찾아 들어가서 알게 되는 순간 이제 또 한 차원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선수들이 야구 스윙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야구 스윙을 통해서 이 공간을 이제 이 공간에서 헤드가 떨어지면서 공을 때리고 나가요. 느낌에도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떨어지면.